사운드 가점 게임 어리를 뚫어 레프트 구멍과 잉크를 맞추는 거야. 어 잠깐만 얘 찾았어. 띵. 와 이게 여기에 맞는다. 이거 홈 길이요. 해볼라 했는데 비슷한 애들이 너무 많아요. 되네.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해명할 시간. 유해차인데 일단 이어서 가봅시다. 종이접기가 있네요. 뭔가 이 바닥선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? 딱 맞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. 어 딱 봐도 상어다 여기. 슉. 오케이. 여기 뾰족한 거부터 찾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. 생각보다 좀 크거든? 아 이거 티라노네요. 티라노 꼬리가 딱 맞습니다. 나이스. 용머리가 여기 딱 맞고요. 이렇게 하니까 황설모인지 다람쥐인지가 여기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. 온갖 동물 친구들이 다 있어요. 얘는 스컹크고 어 얘 여기 딱 맞는다. 이건 뭐야? 대체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 이건 진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웰시코기예요. 꼬리부터 다리 하며 이 유전자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개랑 교배를 해서 잡종이 나와도 다리는 무조건 짧게 나오는 거 아시나요? 진돗개인데 다리가 짧아. 웰시코기처럼 그렇게 되더라고. 이 우성 유전자의 강력함이야. 얘는 스컹크 넘버 2야? 아 얘가 개미핥기구나. 색깔 때문에 스컹크인 줄 알았어. 나비랑 나비 넥타이. 오케이 좋았고요. 어 근데 이게 무슨 생물인지 나 아직도 모르겠거든? 그냥 뭔가 새같이 만들어 하고 그냥 뭔가 새같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이거? 난 모르겠다. 아 뭐야 이거. 이쁜데 징그러운 벌레들이에요. 딱 맞춰주면. 자 삼각자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 뭐라는 거니? 피타고라스 형님이 보시면은 아주 그냥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. 순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너 자신을 알라 맞나? 아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예요? 자부터 맞춥시다. 자 아 넌 어디니? 여기야? 아닌 것 같은데. 아 이렇게구나. 개비가 한 마리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게 아니다. MG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들갑 니은이라고 하면 되거든요. 이제 다 붙였어요. 왜 안 편안한 거지? 아 이거 남았구나. 이게 어딘데? 여기? 아 시야 이슈. 아 뭐야 이거 이걸 못 봤네? 저기야 똑똑 붙였는데요. 어 잠깐만 펌퍼스. 야 이거 올라간다. 야 어쩐지 뭔가 안 맞더라. 아 왜 안 끝나? 얘가 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얘가 왜 여기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어. 그냥 여기다가 할까? 근데 이거 분명히 여기 해도 이제 자 여기 다 했으니까 두 번째 패턴으로 여기로 넘어가라 할 것 같은데 일단 시키는 대로 해봅시다. 펌퍼스 위 공간? 아 여긴가? 그러네. 근데 왜 또 띵 소리가 안 나? 다 했잖아. 나 놀리는 거야 지금? 클립이요? 아. 띵. 아 하나 더 있잖아 봐봐. 이거 여기 정리해야 된다니까. 여기다가 너 여기 지금 하라고 시키는데. 아 이거 연필 깎기에 이거에다가 각도기까지 했는데 왜 띵 소리가 안 나? 굳이 여기서 문제를 찾자면 얘가 문제긴 해요. 그죠? 얘가 여기 딱 이렇게 겹쳐있는 게 뭔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. 아 펼치는 거였어. 이래야 이제 대칭이 맞기는 해. 인정. 맞추기네요 그냥. 하나씩 정리해가면 돼요. 대체 여기가 이따구로 생긴 서랍장이 왜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아 이건 뭐 껌이야? 테이프 일단 다 떼봐. 에이, 돌리니까 스티커 또 나온다. 미치겠다 이거. 누가 이렇게 그지같이 정리해놓으래. 이제 안 편안한 것 같아. 기분 나빠. 코드가 굳이 이렇게 옆에서. 오케이 딱 맞게 좋았고요. 개 깔끔했죠? 아니 누가 이게 서랍을 이렇게 만들어놔요. 이게 말이 돼? 이거는 억지 편안이다. 억편. 억편 좀 불편합니다. 예. 여기 이 모양이. 아 미치겠다. 나는 미치겠어요. 아 스티커 여기. 자,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붙은 스티커는 접착력이 다 사라졌으니까 다시 쓰지 말고 새로 하나 사. 왜 씹다 뱉은 껌을 여기 이렇게 넣어줘요. 병 걸릴 것 같아. 얜 뭐야? 짜방. 아 여기구나. 짜방. 오케이. 편안하다고요? 어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아 껌 아 하고 스티커 이미 썼던 거 다시 붙이고 우표는 다 접혀있고 이거 포스트잇은 뭔데 대체가 이거.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. 자 책이네요. 망할. 이런 식의 너무나 다양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 딱 봐도 최소 28개 한 최대한 50개까지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. 일단 색깔별로 나누면 뭔가 그림이 완성이 될 것 같거든? 그림 좀 완성시켜봅시다. 남색 초록색 갈색 어 뭐야
클리어! 아무튼 색깔이면 편하네. 이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거야. 그냥 적당히요.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좀 이런 게 있어요. 테마가. 얘는 흐툴루고요. 얘는 약간 고추랑 마늘인데 음식 재료 아닐까 싶어요. 얘는 배경에 이렇게 별들이 있어가지고 별은 빨리 찾을 수 있겠는데? 별부터 찾아보자. 얘도 별이고. 별 다 채웠어요. 무늬가 이렇게 하고. 아, 로켓 발사다. 로켓 발사. 그러면 이렇게네요. 뭐지? 야, 배는 양 옆이 없어요? 아닌가? 크툴루인가? 아, 그러네. 아, 뭐야, 문어랑 이어지는 게 맞았네. 아, 뭐야, 이거 지금까지 문어인 줄 알았는데 완두콩이었어. 아니, 제대로 속았네. 문어 다리 순서 잘못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 들어갈 게 얘네 중에 있을까? 얘도 아닌데. 나머지부터 좀 맞춰볼까요, 일단은? 아, 뭐야, 지금까지 찾고 있던 게 가려져 있었어, 뒤에. 이러니까 못 찾지. 치엔장. 오케이, 두 번째 무늬별로 해냈습니다.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면 우린 이제 정리겜과 바이바이 하는 거야. 아, 나 너무 슬퍼. 효자 종목이었는데. 아무튼 이만 방정해보도록 할게요. 구독까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언제나 재밌고 알찬 컨텐츠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개구리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바이 할게요.